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시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시젠 최근에 주가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시젠에 보유하신 투자자분들 역시 걱정이 적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 시점에 시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무료 정보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정보반 안에서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저희 주식대가의 무료 정보방입니다. 이렇게 관련 기사들도 올려드리고 또 관련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테마가 정말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원전 테마에서 상한가도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료 정보방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보시면 5월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대선 정책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참고로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관련 종목 한전기술을 보유 중인데, 현재 30% 수익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과거로 와서 4월 14일날 말씀드린 건데요. 원전 관련주는 대선 정책까지 엮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HRS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4월 14일이니까 차트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이 4월 14일이 저희 주식대가에서 매수했던 날이었는데, 자, 요날이었거든요. 요날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뽑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정보방에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4월 14일이 언제냐? 4월 14일이 바로 이제 요날이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눌리다가 쭉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HRS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 주식대가에서 수익 청산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또 이렇게 쭉 급등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최근에 두번 수익 청산 완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 종목들이 이렇게 무료 정보방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급등주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접속들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하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자, 저희 주식대가 영상 들어오신 다음에 뭐 아무 영상이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이제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요. 더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무료 정보방 링크 올려놨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고 접속들 해주시면 되시고요. 간혹 카카오톡 무료방 없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카카오톡 무료방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등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접속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접속해주실 분들은 접속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즌 일전부터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은,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 상단의 주요 저항 라인에서는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최근 영상들에서는 최근에 게시된 공매도가 주가에 있어서는 너무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 주가가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좀 튀어 올라와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지금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젠을 비롯해서 뭐 코로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지금 코로나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젠도 그렇지만 기타 관련 종목군들을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뭐 휴머시스 얼마 전에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이죠. 쭉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쭉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뭐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원격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이죠. 지금은 쭉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백신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신 수급난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구 중에 60% 이상이 현재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약 30만 명 수준까지 일일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확진자가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잠시 좀 보여드리자면은 바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약 5,000명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러한 수치들로 인해서 이러한 의문들이 없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현 시점에는 코로나 수혜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어느 정도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뭐 기타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비 종목들에 이렇게 좀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수급이 되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진단키트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부분을 비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시즌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컨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센을 보시면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내년은 더 감소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더 감소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던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올해 실적 예상치가 지난해를 상회하는 예상치였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망치가 좀 바뀐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최근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목표 주가 하향 플러스 공매도까지 만나면서 현재 주가를 좀 과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주가는 단기간에 과매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가라는 거는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만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락만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진단키트 수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익을 창출을 했고, 그런 현금들이 현재 회사에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익 전망치가 하향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의 실적은 내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점에 추가로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좀 돌려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즌에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12개월 포워드 PR 같은 경우에는 약 7.26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업종이라든지 시장 대비해서도 충분히 저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지금 우리 시젠이나 진단키트 업체들이 높은 멀티플을 못 받긴 하겠지만 디스카운트된 정도가 분명히 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기술적 측면으로도 과매도가 된 측면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가의 바닥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게 쓰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RSI라는 지표인데요. 보통 과열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침체를 나타내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 시장 여전히 유동성 랠리가 진행되고 있으면은 다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유동성 랠리가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을 때는 과열보다는 침체가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가가 지난 11월 달에 이렇게 한 차례 침체 구간 나타낸 이후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이후에 요 저항 라인에 걸려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반등을 한 차례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요 파란색 구간에 주가가 위치를 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전에 저항 라인에 부딪혀서 주가는 다시금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시금 RSI가 과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나와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과 관련해서도 요 가격권, 그러니까 주봉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자,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요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주요 저항 라인이기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가격권은 돌파 이후에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그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요 가격권에서 한 차례 지지가 나온 상황인데 요 가격권에서 다시금 좀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보조지표 상에서도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고 가격적인 구간에서도 현재 주요 지지라인 구간까지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시제는 무리하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홀딩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더 좋은 가격권에서 청산을 해나가는 게좀더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이 현 시점에 분명히 이익 성장률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전망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확진자도 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시젠은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벌어둔 현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다음 스텝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관련해서 최근에는 M&A 전문가를 임원으로 영입을 하기도 했고, 또 마케팅 전문가를 임원으로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시제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는 피크를 친 만큼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금 주가는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시제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추후에 그래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뭐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대응 영상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보다 수월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셨다가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들 참고들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 중이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저희 주식대가 VIP 서버인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수익 청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HRS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 청산을 했는데요. 자, HRS 목표가 돌파 11% 정도 수익 청산 되셨겠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두번 수익 청산 완료한 종목이에요. 보면은 이때 매수한 다음에 이때 매도를 했고요. 또 이때 매수한 다음에 이때 매도했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제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수차례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달성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추천드렸던 내역 보여드리자면은 자, HRS 가장 최초에 추천드렸을 때고요. 이렇게 날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뭐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죠.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가랑 손절가를 같이 잡아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RS 또두 번째 추천드렸을 때, 그러니까 오늘 수익 청산한 건데 보시면은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죠.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올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종목인데요.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은 네 번의 수익 청산 완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HRS 오늘 수익 청산하신 분들 인증 사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HRS. 자, 확인 가능하시죠? 자, 요분 같은 경우에 19% 정도 수익 나셨고요. 요분은 18% 정도 수익 나셨네요. 315만 원 정도 수익 나셨고요. 자, 요분도 HRS 이렇게 수익 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랑 손절가랑 같이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내드리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스윙 종목들에서 수익이 좀더 많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은 저희가 지난달에 청산을 잡은 그런 종목인데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현재가 전량 수익선언 잡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주력 스윙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요. 이제 매수를 했던 기간은 바로 요 기간이었습니다. 요 기간 동안 해가지고 저희 주식대가의 회원님들 전부 다 매수를 하셨던 그런 종목이고요. 물론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몇 분들 못 사신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그 외로는 다 매수를 하셨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국산 코로나 백신 관련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점 구간이 약 17,000원 구간이었는데 61,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믿고 기다렸던 데에는 어느 정도 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종목은 제가 직접 기관 NDR도 참여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계속 드려왔던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200% 정도 수익이 나셨어요. 관련해서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유바이오로직스 140% 수익 2,800만 원. 자, 137% 수익 550만 원. 자, 470만 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요거는 116% 수익 거의 700만 원. 자, 요거는 61% 수익. 자, 123% 수익. 자, 이분은 수익률은 좀 적으시네요. 근데 수익금은 720만 원이시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49% 수익. 자, 그리고 이분은 149% 수익 950만 원. 자, 유바이오로직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은 정말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올려드리긴 그러니까 저희 주식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 확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정말 높은 주가 상승세를 뽑아주었는데,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HRS도 원전 관련 종목이지만, 한전 기술을 또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한번 수익 청산하고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주식대가에서 한전 기술을 4월 14일 날 매수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매수한 다음에 이때 한번 매도하고요. 다시 추가로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45% 수익, 47% 수익. 이렇게 500만 원 수익.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한전 기술도 함께 해주시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 기술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자, 요거는 61% 수익, 720만 원 정도 수익 나셨네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식은 다들 수익을 보기 위해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벌려면요, 어느 정도 일정이나 강력하게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될걸 대비해서 좀 미리 사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한번큰 산을 넘었다가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산을 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무엇보다 기대감이 감소할 때는 그때부터 주가도 같이 좀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좀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급부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좀 돈을 많이 벌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젠 주주님들께서 간혹 시젠 회사 대표분에게 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가 관리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은 회사의 대표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할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시젠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증자도 했죠. 자사주 매입도 한다고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는데 뭐 아무튼 관련해서 시젠 입장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상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는 시젠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종목을 투자를 해놓고 회사 대표만 욕하고 회사만 욕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측면들 그러니까 앞으로 부각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저렴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정말 크게 수익을 내는 길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꼭잘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 이런 매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의 도움도 받아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달에 50만 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휴증권사까지 이용하시면은 두 달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총 4달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한 달에 12만 5천 원 꼴이고 하루에 4천 원, 그러니까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됩니다. 자, 요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앞에 보여드린 회원님들처럼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또 장기간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거는 함께 하신 회원님들에게 이제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신 다음에 수익 많이 나시면 연장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좀 도움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좀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도움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상담 관련해서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젠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성장성은 조금 꺾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가 역시 좀 과하게 밀린 측면이 있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후에도 시젠에 대해서 대응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즌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